꿀대그 1트 오늘 처음으로 드셔보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전 여기서 제일 1등으로 꼽자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비니투스 왔습니다.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배고파가지고 즉흥적으로 왔고요. 베스트셀러 메뉴를 거의 하나씩 다 시켰어요. 지금 좀 페인입니다. 내일 비행기 타야 돼서 오늘 타셔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서 머리도 안 하시고 페인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베스트셀러 하몬이랑 베스트셀러에서 하몬이랑 빠따따 브라바스 빼고 다 하나씩 시켰어요. 빠따따 브라바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 시켰고 그리고 오전 11시 50분경에 마실 것으로 쌍그리아 까바를 큰 거를 주문했습니다. 짠! 이거 이름이 뭔가요? 쌍그리아 대 까바예요. 화이트 와인 까바로 스파클링 와인으로 만든 쌍그리아예요. 부럽겠다. 자, 두부가 좋아하는 올리브. 올리브 제일 큰 거야. 부럽겠다. 그리고 생선 종합 튀김. 그럼 내가 형을 착각하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몽이랑 네. 계란 반숙이랑 섞은 거예요. 감자튀김이랑. 이거는요? 이거는 스페니쉬 오믈렛에서 토르티아 데 빠따따입니다. 그래서 감자로 만든 오믈렛이에요. 올리브는 진짜 맛있어요. 이미 하나 드셨네. 이건 병어인가요? 이거는 조그만 생선이 병어. 생선맛. 이거 해산물 바야예요. 새우랑 오징어랑 들어가 있는 바야. 저녁에 오면 가재 바야도 있는데 지금은 낮이어서 바야 대 까사 밖에 없어요. 맛있나요? 꿀대고? 꿀대고. 꿀대고 1트 오늘 처음으로 드셔보는데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전 여기서 제일 1등으로 꼽자면 네.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뭐냐면 올리브 이거 쓰고 왔는데 제일 맛있어 아니요 나는 알겠습니다.